막 실제의 나와 그래야 된다는 거랑 막 에고가 엄청 복잡. 참나랑 만날 시간을 안 주고 계속 에고를 막 에고를 치장하고 에고가 길을 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답을 찾으라고 에고한테 막 결정하라고 에고한테 자꾸 육바람을 하라고 그러고 이게 비슷해져. 그러면 에고가 힘들어. 진짜 좀 안식하고 싶은데 근데 참나가 아니고 어디서 안식하겠어 에고가. 그래서 참나 만나고 나면은 그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실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편안해지시고 진정한 자기라는 게 이제 참나와 에고를 다 통틀어서 진짜 자기를 찾으시겠죠. 쓸데없는 말들에 안이 눌리시고 이제 어떤 그런 또 종교나 철학적인 말을 들어도 뭐왜 저런 말 하는지 알겠다 하면 돼요. 잘 이해를 해버리면 돼요. 안 당하는데 이제 끌려가면은요 에고가 힘들어지네요. 왜냐면 제가 몰입책에 써놨지만 내 몰입력보다 몰입 대상이 크면 몰입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막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막 부담만 엄청 느는 거죠. 감당해야 될 것만 엄청 늘고 에고는 힘이 안 되는데 사실. 근데 참나랑 만나면서 역량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이제 좀 살맛 나는 거죠. 예전에는 역량 안 돌아보고 막 잔뜩 짐을 지어져 버린다고. 근데 진짜 공부는 참나의 보살핌 속에서 에고가 걸음마부터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게 나다운 거잖아요. 지금 걸음마 떼는 게 나다운 건데 걸음마도 안된 애한테 더센걸 요구한다고. 걸음마도 안된 애가 막 뛰어다니는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에고 입장에. 근데 참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와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면서 아 엄마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애가. 얘가 막 걱정하고 있어도 웃기잖아요. 엄마 있고 다 있는데. 먹고 살거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 엄마만 따라와. 근데 영적인 엄마, 아빠 자리는 참나니까 진짜 믿고 가면 되죠. 현실의 엄마, 아빠보다 더 온전히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그런 참나 만나서 참나 안에서 밝게 이렇게 어떤 역경을 겪더라도 초긍정의 마음, 유연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커나가는 게 에고의 올바른 길이겠죠. 이런 길들을 걸으셔야지 살맛이 나죠. 걷는 순간순간 다 살맛이 나야죠. 언젠가 살맛 날 거야를 믿고 가고 있는 것, 이 종교들은 위험합니다. 언젠가라는 게안 와요, 보통. 지금 살맛 나시, 지금 호흡을 하시건 참나를 잡으시건 지금 거기서 사랑을 느끼시고 만족하시고 거기서 이 초공정이나 따뜻한 마음 이런 거 끌어내실 수 있으면 지금 그 여기서 바로 정토를 맛보시는 거니까 여기서 정토 바로 맛보지 못하게 하면요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데는 죽은 뒤에 갑시다 하고 살아서는 고행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에고가 자기한테 맞는 걸 입어야 되는데 맞춤형을 참나가 해주지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참나부터 만나고, 아무리 좋은 거지만, 에고 역량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씩 해결해 가시다 보면, 영적으로도 더 부쩍부쩍 성장을 잘 하실 겁니다. 잘못된 육아로 배우는 게 제일 무서워요.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 방임으로 키웠거든요. 육아법 공부한 세대가 더 무섭습니다. 모르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자녀가 알아서 생기 가지고 크는데, 부모가 괜히 뭐 어설픈 육아법 배워버리면 아주 무서워집니다. 그냥 그럼 이제 찍어 누르거든요. 그안 맞는 옷을 에고가 이제 아이가 잔뜩 입고 그 안에서 엄마 기대 맞추랴 막 그렇게 크다 보면은 이게 과연 자신한테 맞는 옷을 입었을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영성도 그래요. 그 율법이니 뭐니가 잘못된 육아법 잔뜩 연구한 부모들 같잖아요. 이거만 하면 된다니까. 이거만 하면 천국 간다니까. 근데 보니까 부모도 천국에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거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 지금 다 들은 풍월인 거죠. 이러리라. 전문가가 그랬어. 이렇게 해서 서로 가는 거죠. 아, 뭐 소경의 길안내가 시작돼.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본인의 그게 맡긴 경우가 더 나은 경우도 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 하니까
뭔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했을 때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딱 정해진 규범으로 딱 사람을 찍어 누르면 될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통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도 율법만 딱 십계명 나오고 다 나왔는데 이제 천국 가는 길 열렸다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왜더 멀어졌을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육아나 영성이나 인간이 어떻게 커야 올바른 길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데 소경의 길 안내를 받아버리면 힘들어진 쓸데없는 짓만 에고한테 엄청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더 나아지더라.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 참나 안에서 무한한 자유나 이런 따뜻함, 초긍정, 깨어있음, 유연함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자비로움 이런 게 육바라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나 안에서 매일매일 그런 안식하고 힐링하고 이런 시간 가지시는 게 제일. 그러니까 내 에고 못난 것까지 참나한테 맡기고 참나가 좀 쓸만하게 해서 쓰세요. 그런 느낌으로요. 참나도 난데, 똑같은 난데. 아버지 하면 또좀 거리가 멀지만, 참나라고 그러면 난데, 사실. 같은 난데, 참나가 시공에 표현되면 에고고, 시공을 초월하면 참나인데, 참나가 시공 안에서 모습을 낮출 때, 에고 좀 못난 거, 내 에고 못난 거좀 감안해서, 그래도 살려서 좀 써보세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참나에 귀의하시면, 날마다 날마다 귀의하시면, 거기서 제일 더 살아있는 그런 교화가 있지 않을까요? 육아, 올바른 육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에고에 딱 맞춤형, 역량의 상황에 맞게 육바라밀로 이렇게 한 일이 인도해 주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을 매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일일 일생이니까, 그날은 그날에. 참나와의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어제 만난 건 이미 기억이거든요. 어제 만났네요. 최소한 오늘 만나야죠. 더 좋은 건 이제 매 순간 만나는 거겠지만. 제가 요즘 참나 안주 강조한 것도 참나 안에서 에고가 이렇게 확한 번씩 몸 녹여야 육바라밀도 제대로 하고 싶지. 에고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겨울 태양이라 그래요. 참나가 겨울 태양 같으면 있어도 하나도 안 따뜻한 거야. 그냥 이런 거요. 참나 있어요. 내면에 참나 있으세요? 있습니다. 내 에고가 막90% 참나 10% 이러면 하나도 못 녹여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으로 못 돌리고요.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못 해요. 존재만으로 못 해요. 지금도 참나 누구나 다 존재하는데 에고가 막 사는 거못 막잖아요. 에고가 참나한테 관심을 주는 만큼 참나가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놀라운 건 에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 아버지가 우주에서 힘을 쓰려면 에고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을 세워주고 에고가 뜻을 세워줘야 돼요. 에고의 역할이라니까요. 아버지 뜻을 구현하겠다. 아버지와랑 늘 만나겠다. 함께 가겠다. 에고가 뜻을 세워줘야 돼요. 우주에서 에고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게 엄청나잖아요. 우주가 흥할지 망할지가 에고의 선택에 달려 있어. 가겠다, 안 가겠다. 그래야 하늘은 자발적으로 에고가 딱 그렇게 서원을 해주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럼 하늘이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 에고한테. 에고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인간이 할 일이 선택이라니까요. 원을 세우고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해주는 거. 천지에 꽉찬게 하느님이지만 에고가 선택을 해줘야 그 능력을 어떻게 부릴지가 결정돼요. 얼마나 신기해. 에고의 역할이 커요. 이렇게 보면 인간의 어떤 위대한 부분이 그겁니다. 에고의 위대성이죠. 신을 표현하는 도구지만 이 에고의 선택이 필요하다. 자발적인 순복이 있어야 됩니다. 에고의 순복. 순복, 서원, 에고의 그런 큰 입지가 있어야 돼요. 뜻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이 이제 그 에고를 통해 힘을 쓸수 있죠. 그래서 보살이 계속 서원을 하는 게 계속
생각을 그렇게 정리해서 선택을 계속 해주는 거지. 나는 하늘을 따르겠다고 계속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애국을.